자, 사교 댄스. 자, 제가 춘게 표준은 아닙니다. 무도장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무도장에서 사람이 많아서 이런 기술은 여기서 여성을 당겨가지고 보내서 이렇게까지 가는 기술을 배워야 써먹지 못합니다. 왜냐면, 무도장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토요일이나 주말 특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성을 보내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런 기술은 백날 배워야 써먹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예 밤늦게 가든지 아니면 그냥 무도장 1시에 문 열면 땡 가서 추던지 그 외에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꽁 잡는 게 매라고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는 우리가 처음에 스타트하면은 등 뒤로 건너갑니다. 처음에 스타트하면 등 뒤로 서너 번 정도. 그런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부킹하면 무도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킹하면 여자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30% 아니면 사이드 빠져서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어가 소원 말이듯이 근데 동사무소 출신이나 이렇게 구민에 가서 배우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앞에서 흐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무도장에서는 대중적인 거 그걸 배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무도장에서는 사이드 빠져서 지나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면 좋은데 하자마자 갑자기 뭐 목걸이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춤을 춰서 반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파트너끼리랑 상관없습니다. 파트너끼리는 뭐 워낙 춤을 많이 췄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사교춤 파트너보다는 이 부킹에서 많이 추는 춤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승전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잡으면 처음에는 스타트 주고 가볍게 여성이 스텝을 하나 이렇게 탐색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찔러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들어와서 여성이 잘 도나 못 도나 한번 돌려보고 이것도 한 번은 돌아다니니까 한두번 정도 이렇게 찔러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통 어깨걸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걸이도 들어주고 이런 거는 제 동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몇 번을 100번을 강조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60억은 아들한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 말 하듯이 여기까지는 사교 춤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세 가지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초보자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건너가기 한 다섯 번 정도, 두 번째는 제자리 앞에서 돌리기, 자, 세 번째는 자 어깨걸이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주고,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한 손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스텝만 하면은 1번 스텝이 아까 뭐 1번 스텝으로 하면 손기술만 연결하면 요런 기술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2번 스텝 가운데 들어와서 여성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두번 하라고 했죠, 좀 전에. 자, 이 손기술은 되게 요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딱세 가지 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또 가서 어깨걸이 스텝이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어깨걸이 스텝으로 손이 어깨 가고. 자, 물론 제 기존의 동영상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워 사교 댄스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또 어깨걸이 스텝 보내주고,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이소룡이 쌍벽을 휘두르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소룡.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쓰시면. 물론 여기서 더 해야 되겠지만, 그세 가지 스텝을 이용한,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스텝이라는 것은 1번 건너가기, 2번 가운데 들어오기, 3번 어깨걸이 스텝에서 이세 가지 스텝으로만 이루어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스텝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는 왼손 대각으로 보여드리고 왼손으로 건너갑니다. 왼손 대각 한세번 정도 건너가고 자, 두 번째는 역시 왼손으로 앞에 와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내주고 역시 이것도 한두번 정도. 자, 이번에는 왼손 어깨걸이 이거는 살짝 딱 옮겨 쳐서 이거는 역시 처음엔 들어주고
다시 왼손으로 다시 또 쳐서 요번에는 그대로 보내주기. 그래서 1번 스텝으로 들어서 마무리하고 1번 스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스텝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오른손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끼리. 그래서 자, 1번 건너가고 서너 번 정도 다시 여자 앞에 와서 돌려주고 다시 여자 지나가면 또 앞에 들어와서 돌려주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돌로 어깨걸이. 자, 어깨걸이.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주고 다시 여자 지나가면 또 어깨걸이 해서 그대로 여성이 어깨걸이 스텝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기술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트로 조이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건 어려우니까 하여튼 1번,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전화번호 주시면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주시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